인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인천대공원은 나무와 숲으로 우거진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동물원과 캠핑장, 야외음악당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스팔트만 걸어다니는 현대인을 위해 흙길로 이어진 인천대공원. 그 길을 따라 고즈넉하게 걸어가다 보면 인천대공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단풍터널이 나온다. 호숫가 주위에는 가을 분위기에 걸맞게 억새가 하늘하늘 우리를 반긴다. 가을 정취가 듬뿍 담겨있다. 조용히 걷다 보면 그 진가를 알게 되는 습지원은 장수천과 인천대공원을 품고 조성된 습지공원이다. 인천 둘레길과도 연결되어 있는 산책로는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어 인천대공원의 보물과도 같은 곳이다. 오랜 역사와 함께 시간이 흐를수록 특유의 멋스러움을 뽐내는 인천대공원은 우리로 하여금 쉬어가라고 말을 건네고 있다. 아이 손잡고 도시락 챙겨서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산책하고 싶다면 늘솔길 공원 양떼목장이 제격이다. 아파트들 사이에 생각보다 넓고 깔끔한 공원이 있고 한가롭게 놀고 있는 양떼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이곳은 휴식을 즐기기 위한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유명하다. 양떼목장에서는 양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오는 길에 채취한 먹이를 직접 양들에게 줄 수 있어서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곳이다. 호수 주변에서 산책을 하거나 한가로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늘솔길 공원 양떼목장. 더없이 행복한 가족 나들이가 될 것이다. 갈매기가 날고 갯내를 풍기는 소래포구는 재래시장의 전통이 남아있는 곳이면서도 아파트와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있는 신도시다. 주말이면 다양한 어패류를 사고 파는 인파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소래포구. 대하와 꽃게가 제철을 맞은 요즘은 시끌벅적한 전통시장을 보는 재미에 발걸음이 절로 멈추게 된다. 해산물을 파는 상인들 사이로 사람들은 복잡하게 오고 가며 장을 보고 전통시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먹거리를 즐기기도 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목장들이 참여해 지은 경원제는 우리의 전통과 멋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나는 곳이다. 최기영 대목장을 비롯해 최고의 무형문화재 목장들이 모여 한옥의 단아함과 은은한 아름다움을 살려 만든 하나의 작품과도 같은 경원제. 경원제에서 바라보는 송도의 빌딩들 속에 이렇게 웅장한 한옥이 들어서 있는 것이 마냥 신선하게 느껴진다. 간척지 위에 세워진 송도 국제도시는 우리나라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도시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떨어뜨릴 때 창밖으로 깔끔하게 조성된 마천루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다. 해수공원 위로 수상택시가 다니고 밤이면 저마다의 모습으로 빛을 내는 송도의 높은 빌딩들. 참으로 아름답기 그지 없다. 인천 국제공항이 있어 익숙한 곳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매력을 품고 있는 인천. 가을의 끝자락,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인천의 숨은 봄을 찾기를 떠나보면 어떨까? 115km의 나주를 관통하는 호남의 젖줄, 영산강. 나주는 영산강을 허리에 두고 남북으로 형성된 지세가 마치 서울과 같아 예부터 작은 한양으로 불리던 곳이다. 고려 성종 때 이미 지금의 광역단체장에 해당하는 목이 되었던 나주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사대문을 두고 동원과 객사를 갖추었던 관아가 있었다. 나주목의 객사였던 금성관은 목사가 읍성 안을 돌아보면서 업무를 살피던 곳으로 객사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금성관을 중심으로 하나 둘 옛모습을 복원해가며 나주답사 1번지로 꼽히고 있다. 태조 이성계가 심었다는 600년 수령의 나무 한 그루가 늦가을의 정취를 자아내는 곳. 고즈넉하니 옛 풍치와 위엄을 자랑하는 나주 향교다.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유생들의 기숙사였던 동제와 서재를 비롯해 강학 공간인 명륜당과 재향 공간인 대성전이 자리하고 있는데 호남의 중심 고을이었던 만큼 그 규모가 다른 향교보다 크고 장중하다. 예로부터 맑은 강이 있어 다양한 맛과 멋의 문화를 만들어냈던 고장. 그중 하나로 천연 염색을 빼놓을 수 없다. 천연 염색 박물관을 비롯해 아기자기하니 크고 작은 공방이 많은 나주는 일찍이 면직물이나 비단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고 천연염색의 중심지로 자리잡아왔다.
조선시대는 물론이고 근대 말까지도 나주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염색을 많이 해 그 전통이 남아 지금도 많은 기능장들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나주에는 고온 다습한 식물인 쪽농사가 성행해 쪽의 생잎을 이용한 푸른빛의 쪽 염색이 발달했는데 이는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염색의 색으로 그 역사와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영산강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문화는 푹 삭힌 영산포의 홍어 맛이다. 과거 흑산도에서 올라온 홍어의 집산지가 바로 이곳 영산강 하류의 포구였던 영산포로 지금은 홍어가 흑산도만큼이나 나주의 유명한 전통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역사적으로는 고려 말 왜구를 피해 흑산도 주민을 나주로 피신시키면서 홍어를 전했다고도 하는데 흑산도에서 영산포까지는 100길로 5일 이상이 걸리던 탓에 지금과 같이 톡 쏘는 맛에 푹 삭힌 홍어가 발달하게 되었다. 홍어와 함께 나주를 대표하는 것이 나주 곰탕이다. 나주의 오일장에서 상인과 서민들을 위한 국밥 요리가 등장해 오늘날의 나주곰탕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주곰탕은 속뼈를 우려내는 다른 지역의 곰탕과 다르게 사태와 양지머리에 좋은 고기를 삶아 맑은 국물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인근으로는 나주 목사의 살림집이었던 목사 내아가 자리해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검은고 소리를 들으며 학처럼 고고하게 살고자 했던 뜻의 금악헌은 지은 지 200여 년이 된 고택으로 백성을 보살폈던 목사의 옛 모습을 상상하게 하며 그 앞으로는 벼락에도 죽지 않고 살아난 500년 수령의 팽나무가 있어 눈길을 끈다. 벼락에도 살아난 것이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다 하여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나무다. 한때는 부임한 목사들을 따라 북적거렸을 고택을 벗어나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윽한 차향을 만나기도 한다. 나주의 대표적인 전통차인 황차를 비롯한 다양한 차들이 가득한 곳. 전통문화를 고수하며 지역을 지켜온 이웃들에 의해 다도의 품격이 살아나는 듯한데. 은은하니 깊게 전해져오는 맑은 차향에 마음까지 아늑해지고 포근해진다. 전라남도 담양에서 발원해 서해로 흘러가는 영산강. 그 옛날에는 바닷물이 흘러 영산강 물길을 오갔던 곳으로 영산포는 고깃배로 불야성을 이뤘던 호남 최대의 포구였다. 그러나 하굿둑이 만들어지고 상류에 댐이 들어서면서 뱃길이 끊겼는데 지난 2008년 자취를 감췄던 황포돗배가 다시 등장해 옛 정취를 대신하고 있다. 영산강 물길을 이용해 홍어를 비롯한 소금이나 곡식 등을 실어 날랐던 돗배는 수로가 중요했던 시절의 중요한 운송수단이었으나 지금은 관광객들에게 자리를 내주며 제 몫을 다하고 있다. 돗배를 타고 시원한 강바람을 가르다 보면 강물이 거센 급류를 형성하는 지점에 슬픈 전설이 깃든 앙암 바위가 나타난다. 삼국시대 다른 마을에 살았던 아랑사와 아비사가 이곳에서 만나 사랑을 꽃피웠으나 마을 청년들의 시기로 끝내 죽음을 맞았다는 이야기로 두 남녀의 모습이 잘 보이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수겹의 세월 속에 전설이 전설을 만들어내고 역사의 번영과 쇠락의 무게를 견뎌내며 유유히 흐르는 영산강. 넉넉하게 품어주는 그 강과 함께 나주는 다시 한번 천년 목사 고을의 옛 영화를 꿈꿔본다.